안녕하세요. 쌍둥이 하우스 차상원 팀장입니다. 이번에 소개를 해드릴 집은 이제 파주 타운하우스고요. 총 8세대로 되어 있는 이제 크지 않은 이제 작은 타운하우스이지만 그래도 실속 있게 집을 지은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왔습니다. 지금 이 집의 한계동이 이제 현관문 보이시는데 현관문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죠. 이 말은 이제 두 세대가 같이 붙어 있는 형태로 해서 듀플렉스 구조로 해서 이제 살게 되는 집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철근 콘크리트 집이면서 지하실이 하나 있고 1층, 2층 그리고 2층에는 이제 테라스까지 나오는 이제 그런 타운하우스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현관문 바로 옆쪽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두 대까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여기 계단을 올라가서 현관문을 제가 일부러 먼저 열어놨습니다. 전실 사이즈고요. 지금 신발장을 보면은 넓게 되어 있는 이제 두 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 중문이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으면서 일괄 소등 스위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실을 들어오자마자 바로 좌측으로 보이는 부분이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위치해 있고요. 이 부분은 1층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2층 올라가는 부분을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계단 옆쪽으로 방이 하나 나오는 부분입니다. 방 사이즈는 딱 보셨을 때 책상하고 싱글 침대 들어가도 공간이 충분히 남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키플로어 형식으로 해서 이제 위쪽에 방 옆쪽으로 해서 1층 화장실이 위치해 있고요. 화장실이 블랙 화이트 톤 타일을 써서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 사이즈는 이제 샤워 부스가 들어가 있으면서 작은 사이즈는 아닌 걸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나오셔가지고 이제 스키 플로어 형식이라 말씀드렸죠? 계단을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시면 거실이 나오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플래싱 무늬가 있는 플래싱 타일을 썼고 이제 아트월 있는 부분도 같은 타일을 쓴것 같습니다.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주방 사이즈가 대략적으로 나오죠. 이제 D자 형태로 해서 아일랜드 식탁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주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이트 톤과 이제 블랙으로 해서 조화를 이룬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전부 다 수납 공간 네, 적은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양문형 냉장고 들어가는 자리, 김치 냉장고 자리는 지금 현재 보이지는 않은데 요거는 한번 오셔서 보시게 된다면 강구를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은 부분인 것 같고요. 거실 천장을 보셨을 때 등이 아주 예쁜 나비 모양인 것처럼 네이크로바 같은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거실 창도 남향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보통 거실 창호 위쪽으로 이렇게 창을 더 내진 않는데 창을 더낸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채광은 이제 전혀 걱정은 없으실 것 같고 거실 나오자마자 테라스가 나오면서 데크 부분 나오면서 마당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당 사이즈는 한 10평 정도 나오는 것 같은 부분인 것 같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지하실을 먼저 보여드리고 나서 이제 2층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려가면은요.
지하실이 이렇게 창고 부분이 있습니다. 한 바퀴 이렇게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바닥도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문이 안에 다 있는데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 보일러실이 위치해 있고요. 안쪽으로 더 공간이 충분히 넓게 나오기 때문에 세탁기를 이쪽에다 놔두셔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1층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층으로 이동해 볼게요. 일단 천장고 높이는 어림잡아 한 4m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 것 같고요. 2층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2층 계단도 층고라든지 폭이라든지 이제 아무런 문제 없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 계단 폭이 좁으면은 아이들이 있는 집이면은 좀 신경이 쓰이는데 여기는 원만하게 잘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계단 올라오자마자 좌측을 보셨을 때 방이 이제 그린색으로 이제 벽지를 시크벽지를 해놨는데 바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싱글 침대와 책상이 들어가는 1층 방과 비슷한 사이즈로 나오는 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 화장실은 이제 아직 이제 좌변기나 세면대가 설치되진 않았는데 사이즈만 일단 보세요. 사이즈를 보시면 1층 화장실보다는 살짝 작긴 하지만 그래도 실속 있는 2층 화장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뒤돌아섰을 때 이제 안방이 하나 나오거든요. 2층 창호가 창이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나가실 수 있는 테라스 나갈 수 있는 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반대편에 쬐까맣게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두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설계하실 때 뭔가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안방에 이제 붙박이장을 이제 바깥으로 아닌 안쪽으로 넣는 형태로 해서 붙박이장을 설치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욕실이 하나 더 나오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장실 사이즈가 2층 화장실 사이즈보다는 크게 빠졌네요. 타일이 약간 블랙톤인 듯 하면서도 청색 느낌을 띠는 이제 타일과 흰색 타일을 쓰면서 이제 예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타일을 쓴 것 같고요. 2층 테라스 나오는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테라스 사이즈는 1층 마당 사이즈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넓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으로 숲이 존재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옆쪽으로 다른 동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중간에 이렇게 막아 놓은 거는 이제 세대가 두 세대다 보니까 이제 테라스 부분을 방부목으로 해서 이제 경계를 해 놓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락방이었고요. 이 부분을 보셨을 때 안방이 2층에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테라스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여기 평수는 총 다 해서 지하실까지 해서 35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1층에는 세탁실, 다목적 및 휴게시설, 보일러실, 창고 이렇게가 되어 있는 게 지하 1층이고요. 지상 1층은 거실, 주방, 그리고 화장실, 침실이 하나 있었죠. 그리고 개인 주차장 나갈 수 있는 부분, 1층에 다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었고, 2층은 안방과 이제 방 하나에 화장실이 이제
부부 욕실과 2층 욕실 하나 그리고 테라스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 2층에서 지금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다시 내려가 보기 전에 윗부분을 한번 잡아 드릴게요. 이렇게 예, 등이 예쁜 등이 하나 있고요. 예, 계단 자체를 밝혀주는 등이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은 일단 안 보인다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층을 한 번 더 잡아 드리면서 이 타운하우스 현장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면서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파주 타운하우스 8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타운하우스로 보여드렸고요. 가격은 이제 3억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억대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상 쌍둥이 하우스 차상원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